그때 그 사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제압하다. 핀란드와 소련의 겨울 전쟁입니다. 1809년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으로 약소국 핀란드는 재정 러시아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다 1917년 러시아의 소비에트 혁명이 불어닥치자 독립의 희망이 피어나지요. 그렇게 핀란드, 폴란드, 우크라이나, 발트 3국 등은 러시아의 전을 틈타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독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9년 힘을 다시 되찾은 소련이 과거 제정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옛 식민지들을 재점령하기 시작한 것이죠. 1939년 폴란드를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발트 3국을 손에 넣자 이젠 핀란드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핀란드의 전력은 형편없었습니다. 특히 탱크와 항공기가 부족했고 심지어는 보병에게 지급할 군복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반면 소련군은 보병과 기갑 전력 모두 질적량적으로 매우 훌륭했답니다. 핀란드는 우선 주요 침공로인 카렐리아 지역을 틀어막고 만네르하임 라인을 건설해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핀란드는 해외 백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징집하였습니다. 이념을 넘어선 애국심으로 모두 하나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마저도 동쪽 국경은 포기해야만 했지요. 핀란드군은 여기, 소련군은 여기 있습니다. 소련군은 우선 항공 폭격을 가한 후 돌격에 나섰지요. 그렇게 돌격하던 그때 갑자기 지뢰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길로 우회하지만 이번에도 지뢰가 터지지요. 밤이 시작되면 핀란드군의 기습이 시작됐습니다. 스키를 타고 소련군 진지를 빠르게 휘젓고 다녔지요. 읽고 오인 사격이 일어나면 뒤로 빠진 이를 구경하였습니다. 소련군이 이동할 때는 더 참혹했습니다. 행렬의 선두와 후미를 공격하면 고립된 중간 행렬은 스스로 무너졌지요. 날이 밝으면 핀란드군 스나이퍼가 소련군을 괴롭혔습니다. 혼자서 무려 500명을 죽인 스나이퍼도 있었지요.
이렇게 소련군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4개월에 걸친 전쟁 기간 동안 핀란드군은 약간의 피해만 입은 반면 소련군은 급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